이건 크기가 상당히 크네요. 네.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. 네.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문가용. 네. 사실 좀 영화도 찍고 뭐 방송도 아. 하는 전문가용 촬영용 드론이 되겠습니다. 이 보면 날개가 여러 개가 있죠. 네. 보통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게 이제 드론을 멀티콥터라 그러는데 이제 멀티콥터 이거는 뭘까요? 멀티콥터에 어떤 종류에 속할까요? 큰 종류에 속하지 않아요? 큰 종류에 속하죠. 예. 크니까 큰 종류인데 네네. 보통 이제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 이상의 로타를 멀티라 네. 그러죠. 그래서 네. 멀티콥터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트라이콥터 세 개, 네. 그리고 쿼드콥터 네 개, 그다음에 헥사콥터 여섯 개, 옥토콥터 네. 여덟 개. 얘는 보면 여덟 개니까 옥토콥터에 옥토콥터가 그렇죠, 되겠네요. 맞습니다. 아까 저기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. 이 기체 같은 경우는 한 몇 급 정도 될까요?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모터하고 모터 간격이니까 네, 한 1000급? 1m 정도 되니까?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어요.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모터에서 반대쪽 모터까지의 거리가 1100mm. 아. 그래서 1100급 드론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지금 크기도 상당히 크고 네, 그렇죠. 그죠. 네. 혹시 아까 350급보다도 채공 시간 같은 게 혹시 네. 더 길거나 그렇진 않나요? 좋은 질문이신데 덩치가 커지는 만큼 배터리 용량도 커지지만 네. 그래도 그 움직이는 데 소비되는 열량도 크기 때문에 네. 갱신하는 거의 한 10분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정도는 가격대도 어마어마하겠네요. 예. 근데 그 배터리를 몇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네. 그리고 충전기나 그리고 네. 송신기 네. 그러니까 구성품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2-3000만 원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. 뭐 일반인들은 뭐 그냥 그림의 떡이네요. 그렇죠. 네. 뭐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촬영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. 네. 마지막으로 이제 네. 기다리시던 FPV 웨싱 드론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네. 이쪽 한번 보시죠. 이 기체는 네. 아까 FPV 레이스 기체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네네. 우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. 네. 그럼 FPV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그렇죠. 네. 영어니까. 영어니까. 네네, 영어니까. 네. 예. FPV는 First Personal View라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요 카메라를 통해서 네. 이제 이 카메라에 찍히는 영상을 네. 우리가 꼭 타고 있는 듯이 네. 이렇게 이 고글로 통해서 이제 보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네. 1인칭 시점으로 하는 FPV 레이싱 드론이 되겠습니다. 네. 한번 써보세요. 혹시 보일란가? 네. 써보세요. 보이시나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. 네. 전기가 네. 연결 안 됐습니다. 아,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군요. 이제 레이싱 드론을 배워 나갈 거고 네. 이 고글을 쓰면 네. 바닥에 붙게 되니까 네. 낮게 나르는 거든요. 얘는 높이 나르는 용도가 아니고 네. 낮게 어떤 그 장애물을 통과하는 용으로 쓰는 드론이다 보니까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피드감이 얘 이 기체가 나르는 스피드보다 우리가 보는 그 체감 속도는 두 배에서 많게는 한 세 배 정도 빨라요.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막 300km의 어떤 네. 그 제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듯한 네.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비행 시간은 이 배터리의 그 용량에 따라서 한 네. 5분에서 한 8분 정도. 기대되는데요. 정말 기대하셔도 네. 좋습니다. 네.